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만들어진 특선 음식들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찾는 이가 거의 없는 데다 홍보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올림픽 특선 음식 해물 삼선 비빔밥을 개발해 팔던 강릉의 한 식당.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부터 회와 물회 위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해 놓으신 재료는 다 어떻게? 버리지. 그 놔뒀다고 어떻게 버리기도 하고 뭐 매번 그러다가 안 하지. 뭐 자칫 안 치면. 또 다른 식당은 올림픽 특선 메뉴였던 옹심이 세 종류의 판매를 중단하고 곧 메뉴판도 없앨 예정입니다. 올림픽 때 개발한 크림 옹심이 파스타와 두부 샐러드, 삼선 비빔밥을 팔았던 식당도 판매를 접은 지 오래입니다. 올림픽에 대비해 정성껏 메뉴를 개발했던 게 헛수고가 됐습니다. 1년 넘게 정말 자식같이 애지중지하게 강릉 특산물을 살려서 올림픽 준비를 다 했었는데 이제 1년 딱 끝나고 나니까 그게 무용지물로 돼버리고. 강릉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올림픽 때 팔았던 그 메밀 파스타랑 더덕 롤가스랑 이런 것들 지금도 파시나요? 아, 요새는 뭐 손님이 없어가지고요. 아, 이 메뉴들 안 하시나요, 지금은? 네, 안 되죠. 올림픽 특선 음식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자 음식점 대부분이 이미 팔지 않고 있거나 조만간 팔지 않을 계획입니다. 올림픽 특선 음식 홍보비를 따로 세우지 않은 강릉시의 올해 홍보 계획은 초라해 보입니다. 저희 올림픽 대비해서 보급했던 특선 음식하고 작은 홍보 행사, 그다음에 홍보물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올림픽 유산이기도 한 특선 음식이 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인제 용대리는 국내 황태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주산지인데요. 올겨울에도 매서운 영하의 날씨와 칼바람에 황태가 잘 익어가고 있어 대풍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황태 덕장인 강원도 인제 용대리 마을. 바다에서 갓 잡은 명태는 한겨울 동안 설악산 골바람과 강추위, 적당한 눈 속에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명품 황태로 거듭납니다. 올겨울에는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을 맴돌아 황태가 통통한 살을 간직한 채 익어가고 있습니다. 속살이 통통하게 마르면 작황이 좋은 거거든요. 그 날씨가 잘 받쳐주다 보니까 이 황태가 아주 통통하게 잘 마르고 있어요. 덕장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명태가 진부령을 넘어온 매서운 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흔들며 3개월 숙성되면 최고의 황태로 만들어집니다. 용대리 황태 덕장은 모두 20개. 한 해 생산되는 황태만 1,800만 마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 판매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경기 불황에다 2년 전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국도 주변에 있는 황태 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판매 부진 속에서도 주민들은 명품 황태의 명맥을 잇기 위해 매서운 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명태는 다음 달까지 이렇게 설악산의 칼바람을 맞으며 황태로 거듭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지역의 만세운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인데요. 일제의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 속에 읍내 지역에서의 거사가 불가능했던 원주는 면과 리 지역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9년 4월 5일, 소초면민 400여 명이 부채국에 모였습니다. 소초면소 앞 도로변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시위하는데 면장을 불러내 앞에 세우고 천지가 진동하도록 만세를 삼창하고 무사히 해산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소초면에 아무 기관이 없는 까닭입니다. 소초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심의성 애국지사가 1972년 53회 3.1절을 맞아 남긴 자필 회고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 형성상 그렇게 아마 돼 있기도 했었겠지만 주동적으로 역할했던 사람들은 그만한 그 각오를 갖고 했겠죠. 할아버님이 태형 90도를 맞고 하셨을 때는 그때 마침 할머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을 낳으셨을 때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치료가 잘 안 될 때니까 아까 말씀드린 약하셨잖아요. 사진을 보듯이. 당시 원주는 서울에 인접한 강원도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 일제에 의해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았습니다. 주둔하는 군병력이 늘어나면서 3월 초 원주읍에서 계획했던 두 차례 시위는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항일 투쟁 의지는 날로 커져갔고 만세운동은 원주읍 내가 아닌 주변의 면, 리, 마을 지역에서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3월 27일 불온면을 시작으로 소초, 귀래, 문막, 지정, 흥업, 호저면으로 만세운동이 이어졌고 밤에는 며칠씩 봉화시위의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농민과 유림, 학생 등 수십, 수백 명의 주민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만세운동을 계기로 지역에서도 독립에 대한 내부 결의와 인식이 굳게 다져졌고 훗날 각종 식민 정책에 대한 거부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만세운동에 대한 것은 어렴풋이 기억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더 이런 역사적인 정리를 해야 이게 후세에 원주 독립운동사가 계속 이제 기록으로 남겨지고 사람과 사람 통해서 아마 전달되리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만세 함성으로 조국 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시했던 원주 지역민들. 원주시 곳곳에는 그 시절 만세운동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MBC 뉴스 윤아은입니다. 설 다음 날인 어제 강릉 지역에서는 최고령 어르신을 모시고 합동 세배를 올리는 도배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선시대부터 4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강릉 위촌리 도배 현장을 김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탄 가마가 흥겨운 가락에 맞춰 마을 회관에 도착합니다. 올해 93살인 마을 촌장님이 자리에 앉자 마을 주민 100여 명이 합동으로 세배를 올립니다. 촌장님은 덕담으로 새해 인사를 건넵니다. 아무쪼록 몸 건강히 하시고 맡은 바 일에 초진하시길 바랍니다. 강릉 위촌리 도배 전통은 조선 중기인 1577년 마을 대동계를 조직하면서 시작돼 440여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강릉 읍면 동지역의 최고 연장자들이 참석한 도배 행사가 열려 전 세계인들에게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른들이 해오시던 걸 이거 더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더 잘해나가겠다는 지금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죠. 올해는 전통놀이 체험행사까지 마련돼 도배식 이후에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변신했습니다. 400여 년 전 강릉 위촌리 마을에서 시작된 설날 도배 행사는 이제는 강릉 지역 20개 마을로 확대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는 설 명절 기간 차량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예방과 방역을 위해 오늘을 소독 일제의 날로 정하고 축산 농가와 시설에 대한 소독에 나섭니다. 이번 일제 소독에는 시군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축협회 보유 중인 소독 차량 72대 등 모두 83대의 소독 차량을 투입하고 164명의 인원이 소독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업 규모의 축산 농가는 자체 소독을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농가 자체 소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 진료가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컴퓨터와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사가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진료를 올해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 원격 진료 시스템을 기존 94곳에서 올해 102곳으로 확대하고 가정방문 간호사업도 올해 3개군 100가구를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이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111억 원을 투자해 폭염 등 재해에 대비한 축사시설 292곳의 시설을 개선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와 ICT 융복합, 그리고 지능형 축산시설 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 퇴액비 시설과 가축 분뇨 액비 저장소, 악취 저감 시설 등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가축 분뇨의 자원화 생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할 제2기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 선발 인원은 모두 67명으로 당연직 위원 8명을 포함해 선발된 인원들은 2년 동안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살 이상 도민으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다음 달 8일까지 전자우편이나 우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에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온 뒤 오후부터는 차차 맑겠습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그리고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5도에서 7도, 영서 지역은 0도에서 5도, 강원 산지는 0도에서 3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의 건조주의보는 오늘 새벽 3시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자세한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춰 토의와 토론 기반의 평화교육과 남북교육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과 수업과 연계해 혐오와 차별, 폭력과 난민 등의 주제를 두고 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을 찾는 토의와 토론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평화지역 청소년 DMZ 평화동아리 운영을 비롯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평화예술제 개최와 남북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일 강원도 보조 교재 개발 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랜드가 올해 직원 70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상반기에 예정된 공기업 정부 합동 채용 일정에 맞춰 신규 직원 70명을 선발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경력직 13명도 함께 뽑기로 했습니다. 채용 원서는 오는 15일까지 접수하고 다음 달 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도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다음 달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출입이 통제됩니다. 출입 통제 구간은 설악산 14개 구간 96.4km와 오대산 7개 구간 50.48km, 치악산 8개 구간 31.5km, 그리고 태백산 17개 구간 46.6km입니다. 통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춘천시가 빗물 관리 기법을 통해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을 벌입니다. 춘천시는 옛 미군기지 터인 캠프페이지 주변 근화동과 소양동 일대에 빗물로 인한 하천 오염을 줄이는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을 1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도로변 먼지와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해 하천 오염의 원인을 줄이는 겁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멘트 공장들이 가동 시간을 단축합니다. 쌍용양해와 삼표시멘트 등 9개 시멘트 업체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분쇄 시설의 가동 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기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의 굴뚝 원격 관제 시스템을 통해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 날의 미세먼지 감축량을 관측해 감축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남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 1년 만에 다시 강릉하키센터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남자팀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일본과 카자흐스탄 경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라트비아 등 4개 나라가 출전하는 2019 KB금융 챌린지 대회에 참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